오케이. 문자민 34 성취도 확인 빨리 불러와라. 그러면 두 문장 읽어볼까요? I'm Lan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우리말 나는 B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나의 이름과 얼굴을.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잠시만요. 하다시 두. Okay. Does가 아닌 이유? Does가 아닌 이유. 앞에 두, 뭐야, he, it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데? They요. They know. 앞만 길어봤자 they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m. He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are you? Who are you? I'm Rain. Okay. 이 문장 읽어볼까요?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얘 뜻은?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나의 이야기를.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과 얼굴은 알고 있지만 나의 숨겨진 이야기는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모른다 했으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지금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practiced. 네? I I wasn't. famous. So I practice and practice. Now I'm a big star.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몇년 전에 아무도 보지 않았다 나를. 않았었다 나를.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이제 나는 뭐래, 큰 대스타다. 스타이다. 큰 스타다. 오케이. 그래서 a few years a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오케이. 하다시 디드인 이유. 아, 잠시만요. 아닙니까? 아니요. 두의 뭡니까? 과거이기 때문에. 오케이. 왜 과거입니까? 언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미래. 뭐래? 과거. 몇년전 2년 전. 얘기니까 여기 하다시 속에 did 넣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누가 다가 있는데요. 이것만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I wasn't famous. 나는 유명하지 않다. 나는 유명하지 않다? 않았었다겠지. 않았었다. 난 유명하지 않다는 뭐예요? I am not famous. I'm not famous 하고 I was not famous 하고 뭐가 달라요? M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 얘기야? 언제 유명하지 현재. 않다? 현재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고, 이거는 과거.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던데, 어? 나는 유명하지 않았었다인데, 요렇게 붙이니까 뭐가 됐어요? 때문에.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애들 보고 뭐라 그런대요? 잠시만요. 까먹었어. 접속사. 접속사. 붙여준다고요. 예. 자, no one looked at me 하고 I wasn't famous를 붙여줬습니다. because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유명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유명하지 이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왜안 쳐다봤는데?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을 만들고 있고요. 쳐다보지 않았던 이유를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는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던데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계속해서 언제 있었던 얘기야? 몇년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디드 들어가 있고 여기는 M의 과거 썼고 여기 디드 넣어놨죠. 그래서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 했죠? 풀어서 얘기하면 뭐죠? 그래서 난 연습하고 Because 연습했어.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일 수도 있죠. because no one looked at me는 무슨 뜻이야?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누가 다네요,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오케이. 아니, 뭘 비동사에. 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여기 now,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I was가 아니고 이번엔 I'm a big star.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읽어볼까요? But I don't care.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내 뜻은?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연습 중이다. 나의 연습실 안에서 오늘.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명한 거? 내가 빅스타라는 것, 내가 유명해진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예전처럼 똑같이 예전에도 뭐 했고? 연습 했고 지금도? 연습. 오케이. 이거 연습하는 요거 두 가지 뜻이죠. practicing은 사실 하는 중인 하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는 중인. 오케이. 하는 중이면 하다시에 ing 붙여서 무슨 시 만들어 놨으니까 연습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연습하는 중. 그래서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연습하는 중.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다 비동사 붙여서 합쳐서 연습 중이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in my practice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To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어디에서 너는 연습 중이니? 라고 묻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잠시만요. 일단 어디가 영어로 뭐였어요? Where. 그래서 where? Where. 잠시만요. Are you practicing today?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오케이. 그래서 I know his name. I know his name.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알다 그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 알아. 오케이. 여기에 왜 he가 아니고 him도 아니고 왜 his가 사용됐어요? 무슨 뜻이 필요해요? 그는이 필요해요? 그를이 필요해요? 그의가 필요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look at his face. Look at his fac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봤다 그의 얼굴을. 봤다예요? 봤다 하는 과거 얘기 같은데? 봤다. 나는 본다 아닐까요? 본다.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나 더즈가 들어있으면 언제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현재. 현재라 했죠. 그러니까 봤다가 아니고 본다죠. 네. His face는 그의 얼굴이라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잠시만요. 무엇? 무엇을 보니? 너는 무엇을 보니? 영어로 표현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잠시만요. What? Do you look a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누. What do you look at? I look at his face. 너 뭐 쳐다보는데? 난 그의 얼굴을 쳐다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더. 베스트. 타이틀. 타이틀 is. Rain's story. Rain's story. 그러면 해석하면 뭐예요? 그 최고의 제목은 비의 이야기 있다. 오케이. 점찍고 했으면 왜 했어요? 그 비의 오케이. 누구누구의 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러면 그의 이야기 해도 되겠네. 그의가 영어로 뭐였더라? His. The best title is his story. Rain's face는 뭔 소리예요? 그의 얼굴.
레인의 얼굴, 비의 얼굴이고 비의 얼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나요, 비가? 어, 바꿔. 물론 이 이야기니까 과거 얘기겠지. 과거 뭐 어땠대? 유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서 어땠대요? 연습했대요. 그러니까? 노력하네요. 오케이. 노력하죠. 계속해서 2번. 학교에서 오고 레인 wasn't famous. famous.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돼요? 몇 년 전에 비는 유명하지 않았다. 안 왔었다. 네. Rain was a big star 하면 A few years ago, rain was a big star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아 뭐래 비는 큰 스타였었다. 근데 이걸 고르냐? 그러게요. 왜 골랐지?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Rain because 비코즈니까? 이게 비코즈 같은데요? Rain became a big star because he practiced hard. 오케이. 이렇게 하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비는 became 모르고 있죠 지금. Because의 과거. 아, because의 과거예요? 아, 그래. become의 과거겠지. 아, become. become 무슨 뜻이었어요? become이요? 예. 다 했던 건데요. become. 아, 됐다. 뭐 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Rain became a big star because he practiced hard. 그럼 해석하면 뭐예요? 비는 큰 스타가 됐다. 그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Because he looked at people 한 무슨 뜻이 돼버려요? 그가 보았었다 사람들을 Because 붙였는데요? 어? Because 없으면 그가 사람들을 봤었다 하겠지 봤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became a big star 했습니까? practiced hard 했기 때문에 big star 했습니까? practiced 사람들 쳐다봐서 대스타 됐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대스타 됐어요? 연습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Put the story in the right story in the right 맞아요. 잘 읽었어. Right order. Order. Put the story in the right order가 무슨 뜻이래요? 돌아보다 그 이야기 in the right order. 올바르게 순서. 올바른 순서대로 있었던 일 순서대로 써라. 헤이, 그래 제일 먼저 첫 번 제일 먼저 읽었었던 일은 해놨네요. 제일 네. 먼저 있었던 일 읽어볼까요? People didn't know my name or face. My name or face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몰랐었다. 나의 이름과 그리고 얼굴을 나의 이름과 얼굴을 하려면 my name and face 해야지 나의 이름 그리고 얼굴이 될 거고 or의 뜻은 또는 나의 이름 또는 얼굴을 몰랐었다 이게 제일 먼저 있어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뭐예요? I practiced and practiced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연습했고 또 연습했다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다시 did. 그러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 B의 1 다시 공부해와. 네. Hey,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 동사 did.
아, 비인거 디드가 있어? 하다시 디드 아니야?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 오케이, 그럼 마지막은 비겠네? 비 네. 읽어볼까요? I am a big star.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큰 스타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 잠시만요. 비동사 am. 그러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 오케이, 과거, 과거, 현재. 됐습니까? 네. 근데 과거, 둘 다 과거지만 몰라서 연습 열심히 했겠어? 연습 열심히 해서 몰랐어?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모른 거야. 몰라서 열심히 연습한 거야. 몰라서 열심히 연습.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그 다음 과거는 이거고 그 다음 현재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 가르쳐줬어요. 에. 올바른 순서대로가 뭐였더라? 잠시만요. In the right In the right order. In the right order. The right right가 order.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right가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했죠? 네. 뭐 무슨 뜻이 있는데? 올바른 오른쪽 즉시. 그렇죠. 오. Excellent. 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참 다음 과정 뭔지 봐야 통문장이요. 통문장입니까? 네. 수고했습니다.